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는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적으로는 특세의 달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선포하는 그런 한 달인데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준비된 특세에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주제에 준비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 본문이 한 절입니다. 세 번째 간청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래 원뜻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번역이 조금 더 와닿죠. 이게 실질적인 직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간구가 갖는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도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저 미래에 담보된 어떤 나라거나 또는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와닿아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강구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나라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암시가 이 강구 속에, 가르침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강구는 먼 어떤 허공을 때리는 강구 성격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라는 실제적인 시간 속에 성도들이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강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을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은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걸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올려드릴 텐데 좀 구찬틀에도 잘 따라서 읽어주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우선 말라기를 좀 띄워주세요. 말라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말라기서는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구약을 닫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강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성도들은 일관되게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어떤 실체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기다림이 또는 약속이 아니고 큰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일관된 메시지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서부터 교독을 좀 몇 절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 시작.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은 구속하셨음이라. 10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사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은 이번 6월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남았죠? 이 특세의 주제와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절만 이사야서와 말라기 선지자의 글만 소개했지만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부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완성을 오고 오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로 그 기다림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신약시대가 밝아오고 도래하기까지 한 400년 동안 어쩌면 그 기다림이 가장 그 어둠 속에서 팽창돼 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주가 오셔야 된다. 당시 분봉왕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헤롯은 백성들에게 우스갯거리였어요. 조롱거리였어요. 게다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는 그 통치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통치되거나 들어서면 조롱거리가 되거나 재앙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정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 한복판에 계속 조여오고 목말라오고 허기가 커갔던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약의 예언자들과 이사야 또는 말라기 기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되었던 그 나라는 과연 오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깊은 허기와 열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툭 던지듯 가르쳐 주셨던 주 기도문 중에 강구 중에 하나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며 이 나라는 과연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먼 미래에만 약속된 나라인가? 오늘이라는 현실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가를 한번 성경을 담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실 텐데 마가복음 1장을 좀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뭣 하러 오셨다고요? 이 마을 저 마을 땅끝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확대해 가시면서 나는 생명을 구하러 전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을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타깃이 누구냐 하면 건강한 자, 자칭 의로운 자 이런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구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좀 띄워주실 텐데 마태복음 5장을 띄워주세요.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대요. 근데 그 앞에 16절의 덕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되돌려 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이 시대 정신은 힘이 선이고 강함이 정의였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치관과 그런 험악한 시대 속에 저렇게 나약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런 덕목은, 착한 행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가치와 시대의 정신에 쏙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고 가치관이고 덕목들이었어요. 저런 소리 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탁 부딪히는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하의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는 그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건 전혀 세속의 가치와는 다른 질서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회개란 뭐냐? 아주 선명한 이해가 가능한 표현을 했어요. 정권 교체다. 요즘 정권이 교체됐죠?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세요. 맞죠? 예, 그분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그건 선거 끝난 이후에는 노 코멘트입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하면서 마치도록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회개는 정권 교체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격인 에덴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단이 가만두질 않고 자기의 왕국을 따로 설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에덴을 허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무너지고 그 배우자인 아담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결국 나라와 나라의 충돌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육안의 가치나 육안의 그림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밑바닥 가치를 맞닿아 보면 결국은 이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거대한 질기고 긴 충돌입니다. 이거를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성실하신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나머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자, 너 따르던 사람 다 이제 끝장났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모든 실권을 다 빼앗기고 네 무리들도 다 도망가고,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 세력인데 너에게 이제 남아있는 세력도 없다. 무슨 나라를 네가 세울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할게 하셨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조롱 겸 질문에 예수님이 꺼내는 선명한 대답은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호흡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정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3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뭘까요? 세상과의 철저한 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이제 우리 학부 때 주로 리포트 쓰느라고 뒤적거리면서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 두 도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도성.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래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 나라는 어떤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성격을 소개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라의 그 핵심적 가치.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in your heart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번역에 또는 해석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토론 문화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길거리 같은 데서 그 화자를 중앙에 놓고 삥 둘러서가지고 토론을 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성경에는 그림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라고 돼 있어요. within you 또는 among you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주님이 통치되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독도는 왜 우리 땅입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주권이 통치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괌 가보셨죠? 미국 본토하고 얼마나 멀어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미국 본토 사이에 한 중간 지점쯤 조금 더 왔나요? 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두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미국이더라고요.
거기에도 미 정부의 통치가, 명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교회가 낑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실레이아, 그 왕국의 통치 밑에서 이제 완성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임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론 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오게 하소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왕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속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덜커덕 100% 갑자기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 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밑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간구는 그래서 간단한 간구나 쉬운 간구가 아니에요. 왜?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청 속에는 사실상 자기 삶의 헌신과 결단까지를 녹여낸 발언입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울 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주문 외우듯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말을 기도한다면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는 버벅거리며 힘들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이 형성되고 성립되려면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정권교체가 철저히 일어나야 돼요. 사람은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든지 사탄의 세력 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이 회개는 담회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고백이 함께 따라붙어 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모든 내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후렴 앞에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뭘까요? 정권이 교체되는 삶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일부분만 통용되는 개념은 될 수가 없어. 내 모든 전 인생 속에 길고 먼 이 나그네 길에 순간순간마다 이 결단과 이 요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의 영역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오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청 속에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죠. 그런데 그의 그 험난했던 선교의 여정을 성경을 따라 쫓아가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전 인생을 돌아보니 제단 앞에 바쳐졌던 재물처럼 살았다는 고백을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잡혀 자기는 평생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분토처럼 여기고 재물처럼 드려지고 바쳐져 살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에 남는 결어 같은 한 단어는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일생을 재물로 봤어요. 그거야말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탁하는 정말 그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8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숫자는 늘 하나예요. 한 사람. 누가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이 병들고 고단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뒤집어 엎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가 나듯이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이 예배자로 앉아서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오게 하소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끓어오르는 신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제물되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로마서 기자가 기가 막힌 세 단어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그럴 때만이 정말 예수님이 꿈꾸었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질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치에 기초가 된
희락과 평강과 의가 세워지는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합시다. 가치관의 레벨로 볼 때 교회의 가치관이 높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높아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소한 시비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요. 우리보다 더 낮은 가치의 잣대 앞에 이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의지한다면 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또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와 고백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신음 같은 결단이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